아, 여기는 수촌이가 돌아다니던 길거리고요. 굉장히 위험하죠. 여기 바로 큰 대로변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수촌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돌도 맞고 막 그랬나 봐. 다치고. 아, 근데 돌 던진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좀 화가 나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, 정확히. 바로 여기죠. 수촌이가 사진 찍힌 데가 여기에요. 최초 사진 찍힌 데가. 여기서 뭐 돌을 막고 있다고 뭐 이렇게 제보가 아니라 게시글이 올라왔고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거의 우리가 최대한 마취를 좀 약. 네. 피부는 처음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. 아, 네. 피부. 다른 것보다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, 네, 아. 요 부위, 이제 메타카팔이라고 하는 부위인데, 네. 왼쪽 발의 요 부위예요. 네. 요 부위인데, 지금 벗겨진 부위는 요 위쪽이고요. 네. 예, 그 벗겨진 피부가 벗겨져서 출혈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밑에 부위인데, 그 부위에 뼈의 부위가 이제 골막 반응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, 뼈에 봐서는 뼈에 염증, 감염이 조금 의심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, 하지만, 네. 광범위한 좀 이제 살균력이 높은 그런 항생제를 지금 추가로 더 쓰고 있으니까, 네. 일단은 중간중간 엑스레이도 찍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저게 회복이 안 된다면, 치료가, 네. 안 된다면 만약에, 그러면 어떻게 보시죠? 그러면, 네. 요 밑에 부분은, 네.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?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항생제를 지금 추가해서 쓴 지 얼마 안 돼서, 네, 항생제를 조금 더 쓰면서 뼈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. 토요일, 일요일쯤 오면 더 이제 상세한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. 네네. 네. 이번 주 토요일, 일요일 정도면, 네. 뼈에 관련돼서도 조금, 네. 더. 네.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잠깐만, 네. 뭐 간식이라도 하나 주고, 네네네, 네, 그러고 가겠습니다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네. 보시면, 네. 보실 수 있어요. 있지. 아침에 좀 먹이다가 밑에 있네. 아, 오, 하악질하는데 자자. 많이 깨끗해졌다. 야, 너 몰라보겠다, 야. 저희가 항상 드레싱 할 때마다 바닥 청소를 하는데 하고 나서도 몇 번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저렇게 돼서 약간 추우면 딱 내다가 금방 잘 먹어요. 야, 너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인마, 네가 하악질 할 때야 지금? 많이 깨끗해졌죠? 야, 무서워. 아. 뭐 봐. 되게 잘 먹는데? 만지지 마. 알았어, 알았어, 이거 맛있게. 알았어. 주말에 다시 한번 와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많이 깨끗해졌다, 야, 너. 지금 저희 기사 나간 거 있죠? 패치 기사 나간 거. 그게 지금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잘하면 입양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 치료가 되면 입양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만약에 이제
최악의 경우에 감염이 치료가 안 돼서 절단을 하게 되면 그게 뭐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죠. 최악의 경우니까. 일단은 지금 이제 다리 저려. 눈을 왜 그렇게 떠? 응? 미리 연락드리고 올게요. 수고하세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.